후금은 조선의 포로들을 모두 석방했지만 정명수는 어차피 자신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봤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노비 신분으로 살아야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대로 후금에 남아 여진족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자신의 이름을 만주식 이름인 굴마운으로 바꾸기까지 했죠. 이후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조선 내부의 사정을 후금에 알려주면서 후금 조정으로부터 많은 신임을 얻게 됩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며 청이 조선을 침공해왔을 때 정명수는 용골들을 비롯한 청나라 장수들의 역관 노릇을 하며 조선으로 건너왔죠. 청나라의 권세를 등에 업고 조정의 압박을 가한 끝에 무려 정일품에 해당하는 영중추부사 벼슬을 받게 되었죠. 영중추부사는 명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품계의 고위관직인데 천민 출신인 정명수가 이런 높은 벼슬을 받은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정명수는 그런 높은 관직을 받자 청나라를 등에 업은 자신을 조선에서는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것인지 자신이 총애하던 기생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병조자랑 변호기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 조정의 관리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뇌물을 받아챙겼으며 자신의 친척들에게 벼슬을 내려달라고 강요하는 등 온갖 횡포를 부렸다고 합니다.